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화면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죠. 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마리아, 에바 씨가 전화를 안 받네요. 글라디스, 에바 씨의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선생님, 글라디스 씨 떡볶이 사러 갔다가 왜 그냥 와요? 글라디스, 떡볶이집 문이 못 샀어요. 글라디스 씨. 네. 그 떡볶이 사러 갔다가 왜 그냥 와요? 떡볶이 집에 문을 닫아. 어렵죠? 일단 닫답니다. 아까 이제 이히 길이를 넣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 넷 중에서 어떤 걸 넣으면 될까요? 떡볶이 집에서 문이 닫아서 못 샀어요. 지금 약간 혼란스러우세요, 지금. 글라디스 씨가. 그럼 마리아 씨가 한번 해볼까요? 떡볶이 집 문이 닫혀서 못 샀어요. 히가 혀서. 맞습니다. 네. 일단 이제 닫다. 요게 이제 닫히다로 바뀌는 닫히다. 거죠. 그래서 이제 닫히다. 이렇게 소리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전체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쓰려면은 이제 닫혀서 못 샀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듯이 한번 해보세요. 떡볶이 집에 문이 닫혀서 못 샀어요. 네, 좋습니다. 네, 떡볶이 집 문이 닫혀서 못 샀어요. 네, 그러면 다음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마리아, 에바 씨가 전화를 안 받네요. 글라디스, 에바 씨의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글라디스, 마리아 씨 왜 늦었어요? 마리아, 미안해요. 길이 많이. 자, 이번엔 이제 두 분의 대화인데요. 보면은 글라디스 씨가 마리아 씨 왜 늦었어요? 그랬어요. 마리아 씨가 미안해요. 길이 많이. 그리고 이제 비어 있는데 일단 말이죠. 네네네. 글라디스 씨, 저기 어떤 말이 들어가면 맞을까요? 길이 많이 막혔어? 많이 막혔어요. 막혔어. 네네. 맞습니다. 네. 예. 미안해요. 길이 네. 많이 막혔어요. 네, 많이 막혀서 늦었어요. 늦었어요. 네. 자, 이번에 제가 상황을 하나 더 드릴게요. 두 분이 같이 길을 가는데, 네. 보니까 식당이 없어졌어요. 네네. 자, 그때 이제 어떤 대화가 가능할까요? 마리아 씨, 거기 집이 없어졌어요. 아, 그거 얼마 전에 커피숍으로 바뀌었어요. 거기 집 진짜 맛있는데, 거기가. 네. 커피도 맛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커피숍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피동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요.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쓰는 표현인데 이게 좀 쉽게 틀리는 게 있습니다. 네, 어떤 표현들인지 한번 확인하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제네 씨. 결혼한 지 16년 차답게 집안일쯤은 거뜬히 해내지만 아이 셋에 남편 챙기랴, 시부모님 모시랴 이 몸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너무 혼나. 발로 안 돼. 오늘도 간신히 시간에 맞춰 애들을 학교에 보낸 제네 씨. 이제야 겨우 한숨 돌립니다. 아침 너무 바쁘니까 이들 먼저 보내하고 니키 밥 먹고 하고 혼자 하고 심심했어. 지금 애들만 가버리니까 너무 시원하다 하고. 누구 하나 도움받을 수 없는 힘든 일상에 지친 제네 씨. 뭔가 휴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가뭄의 단비처럼 친정 필리핀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먼 길을 오신 만큼 제네 씨가 시부모님을 위해 특별히 출장 마사지까지 불렀습니다.
이번엔 제네 씨가 솜씨를 발휘해 염소 요리를 만들어 보는데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맛있는 필리핀 음식 만드는 게 이 밈스예요, 밈스. 네, 뭐라고요? 제네 씨? 시어머니, 시아버지 맛있는 필리핀 음식 만드는 게 지금 이제 마지막 조말인데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예, 맛있는 필리핀 음식 만들어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거든요. 네네. 뭔가 좀 이렇게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어떻게 하면 저 표현이 좀 부드러워질까요?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네. 에게. 필리핀 음식 만들어줘요. 아,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필리핀 음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에게를 집어넣으면 네네. 좀 부드러울 거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마리아 씨, 또 어떤 게 가능할까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네. 위해서. 위해서. 네. 네. 그렇게 위해서를 집어넣으면 네.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위해서 네. 맛있는 필리핀 음식 네. 만들어요. 만들어요. 네. 예. 그 사실은 이제 조금 빠져도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만은 네. 좀 더 이렇게 좀 정확하게 네.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 내용에서는 이제 이 맛있는 필리핀 음식을 만드는 이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무엇을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쓰면 이제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위해서 맛있는 필리핀 음식 만들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되는 거죠. 글라디스 씨하고 마리아 씨 두 분 그 시댁 식구들한테 네네네. 가나 음식이죠 글라디스 씨 같은 네 가나 음식 그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신 적 있으세요? 한번 만드는데 네. 우리 시어머니 입맛이 안 맞으니까 못 먹었어요. 어떤 음식을 만드셨어요? 그때 후후 만들었어요. 후후? 후후 후후. 인절미떡처럼 생긴데 우리 엄마가 입맛이 안 맞았어요. 입맛이 안 맞아요. 네네. 좀 아쉽네요. 네, 아쉽네요. 정성껏 만드셨는데. 네. 네. 마리아 씨는요? 저도 우즈벡 전통 그 락만을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락만. 락만은 네. 그거. 약간 스파게티처럼 네. 그런 거를 우즈벡식으로 거기 야채 많이 넣고 네네. 고기 많이 넣고 이렇게 기름에다가 이렇게 볶아서 그 스파게티를 이렇게 다 그 네. 소스를 네네. 이렇게 하는데 너무 느끼해서 못 먹 못 드시더라고요. 어, 진짜요? 네. 오, 한국 사람들 국수도 좋아하고 뭐 스파게티도 많이 드시니까 우즈벡 사람들은 예. 그 기름기 많은 음식을 좋아해요. 아, 기름기가 좀 많군요, 음식에.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 이 음식이라는 게, 예, 뭐 이렇게, 그, 배고플 때 먹는 것만이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뭔가 이게 정을 나누는 거. 그쵸. 아, 그런 게 바로 이제 음식이 아닌가. 맞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실패하셨더라도, 네. 다시 한번 도전하셔가지고, 네네. 맛있는 고향 음식을 좀 대접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네. 문제를 풀면서 한국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문제 풀고 한국 알기. 자, 오늘도 재밌는 문제 준비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다음 사진과 관련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권자는? 대통령을 사는 집?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네. 자, 글라디스 씨. 대통령. 대통령. 네. 글라디스 씨가 네. 답을 탁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네. 대통령. 대통령. 네, 대통령이 답입니다. 혹시 두 분 저 대통령을 직접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못 만났어요. 아, 못 만나보셨어요? 네, 네, 네. 예. 저는 만나봤어요. 오. 악수까지 했어요. 아, 진짜요? 오, 진짜? 네. 콘서트 보러 가는데, 네. 바로 뒤에 자리에 대통령이 아, 앉아 계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 좋았어요. 그래요? 네, 사진도 네. 찍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네네네. 이마밖에 안 나왔어요. 네. 대통령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이고요. 임기는 5년이고요. 한 번만 할 수 있고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일을 기준해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 4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제 대통령이 이제 뽑힐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네네.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저기 가나하고 우즈베키스탄에도 대통령 계시죠? 네, 있죠. 어떤 분들인지 간단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또 한국은 거의 비슷해요. 네. 40대 돼야 대통령 될 수 있고. 네, 네. 하고 우리나라는 4년이야. 4년? 4년 하고 한국 5년 차 우리나라 4년인데 또 다시 할 수 있어. 한 번 더. 재임할 수 있다. 네, 또 뽑히면요? 뽑히면. 만약에 일이 잘하면. 네. 더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네. 세 번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아, 세 번까지도 해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우즈베키스탄은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대통령 되려면 일단 30대 이상, 30대 넘어가서 해야 되고. 아, 그럼 젊은 그리고,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30대 대통령. 네네. 네. 그리고, 우즈베크 국적을 15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5년 이상 말고 15년. 15년 이상. 네. 거기. 그리고, 무한리빗. 우리는 5년, 법적으로 5년 해도 되는데, 네네. 연기하고 무한으로. 계속해서 이제 계속,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네, 선택을 받으면 계속 네.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생활정보 관련한 뭐 그런 이제 표현들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정리. 오늘의 표현. 게시판. 여러 사람에게 알릴 내용을 붙여놓는 곳을 말합니다. 전단지. 가게나 물건을 광고하는 글이 적힌 종이로 전단지를 돌리다는 전단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문법. 피동사. 남이 한 행동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히, 리, 기를 넣어 단어를 피동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보다, 보이다. 먹다, 먹히다, 듣다, 들리다, 앉다, 안기다. 이 정보를 얻는 방법이 이제 인터넷 말고도 많이 있죠. 네네. 예. 마리아 씨, 어떤 게 있을까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타무나 네. 센터, 그리고 네. 구청 같은 거 가면 또 거기 게시판이 많이 붙여있는 정보가. 그렇죠. 네. 게시판이 있죠.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피동형 배운 거, 네. 네. 이히 길이를 넣어서 피동형을 만들면 된다. 예, 보다, 보이다 이런 거 네. 잊지 말고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셨고요. 자, 한국어 쉬워요. 다음 시간에는요, 소식과 알림에 대해서 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입에 착착, 한국어 쉬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